우리 룻에 대한 이야기,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부간의 그 아름다운 그 동행,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룻기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고부간의 갈등이 참 많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고부간의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이 목회자들이 이제 고부 갈등을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또이 말씀들을 이제 전하게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그 소위 시집적으로 이제 C월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제 힘든지 그냥 그 C자 들어간 음식도 안 먹어서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 또 우리 사회 또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볼 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그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가정의 일. 그러나 이 룻기는요, 너무나도 심오한 신학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사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을 통하여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숭앙하고 또한 칭송하는 다윗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낳는 아들이 이제 오벳 다음에 이세, 그다음 이세 다음에 이제 다윗이기 때문에요. 그 유대 사람들이 참 혐오하고 싫어하는 특별히 그 모압의 그 이방인의 그 여인이라고 하는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증조모입니까? 증조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 있어서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룻기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요. 이 고부간의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진정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참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이그 유대 사회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은 굉장히 인클루시브하게 다른 민족도 다 포함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전해져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명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한 가정의 고통 속에서 이 룻과 또이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그 연합과 동행을 통해서 정말 이 참된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정말 이 크고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그냥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한 개인의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큰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한 가정의 그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을 서로가 그 공감을 하면서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보아도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의무도 없고 또한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떨어지지 않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아주 정말 분명한 메시지, 이 거룩한 메시지가 바로 이 룻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서도 조금씩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보게 되면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 어둡습니다. 그 룻기의 시작이 정말 희망이 없는, 그 나중에 이 나오미가,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인데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갔던 이 나오미가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그런 것은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이 시작이요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 보통 그 문학적인 이제 표현 가운데에서 이제 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복선, 이 그 이야기의 시작의 그 세팅이요 참 너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이 없네라고 할 정도로 그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보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물론 좋은 사사들로 인해서 뭐 승리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그 죄악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한 중심적인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두운 시대가 바로 암흑의 시대가 이제 사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나 지금 교회 공동체나 문제가 뭐냐면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그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사 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그 요세푸스 같은 그 유대의 그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룻기가 본래는 이 사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사사기 21장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러한 기록이 바로 룻기였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프티오젠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프티오젠트라고 하는 그 그릭 소위 그 유대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배열을 해놓고 있느냐면은요. 이 그 성경의 그 순서들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의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프티오젠트 보게 되면은 이 그 룻기가 사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서부터 이제 20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룻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흉년이 들고 또한 그 베들레헴 살고 있었던 이 주인공이 살고 있었던 이제 베들레헴 땅에도 마오미의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아시죠?
거기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쭉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유명한 그 인앤아웃 버거가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구절을 토대로 해서 생긴 게 이제 인앤아웃 버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래요. 예, 패스트푸드 가운데서 뭐 최고의 지금 뭐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한 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관을 보게 되면은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흉년이니까 이게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장소를 좀 더 이렇게 내로다운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막 여러 가지 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흉년이 드니까 곡식이 없겠죠. 근데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빵이다라고 하는 건데 빵은 뭐로 만들죠? 곡식으로 만들죠. 뭐 보리로 만들든지 밀로 만드는데 흉년이니까 뭐요? 빵을 만들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빵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절망스러운 순간일 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룻기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이제 21장의 그 사건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냥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극단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그 아주 정말 극단적인 폭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 사사기의 그 엔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그 큰 사건들이 어디에 좀 많이 그 인볼브가 되어 있냐면은요 이 베들레헴과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에브라임 산지의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막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막 세우려고 하는데 마침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청년이 올라와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자기 가족의 그 신상 만들었던 신상의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단지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이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 보여가지고는요 그 신상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레위 그 가족의 그 제사장을 가지고 그냥 데려가 버리고 말죠.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그 출생한 첩을 얻어가지고는 살다가 막 그 첩이 뭐 좀 불륜의 행위를 해서 이제 막 자기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기브앗 사람들에게 막 욕을 당하고 막 그 여인 죽어가지고는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와 그 나머지 그 지파들과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사사기의 그 마지막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게 되면은요 정말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참 암울한 곳이에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 베들레헴에 대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산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요. 이것도 참 어두워요. 어디로 가냐면은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죠? 아들이죠? 롯의
자기 딸, 두 딸로 인하여서 얻었던 그 아들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입니다. 암몬은 이제 그 사회, 그 북쪽 지역에, 그 갈릴리 지역 쪽에 있고, 이제 모압은 그 밑에 있는데, 지금은 요르단 지역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모스 신이죠. 그걸 이제 암몬들은 같은 신인데 이름을 몰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소 얼굴을 하고 사람의 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참, 정말 참담한 프랙티스가 뭐였냐면은 인신제사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다들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무튼 그 모압 땅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 없어지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는 그 모압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너무 절망적인 그 분위기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게 되면 그 가족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 하면 엘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서 참 거기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그모스라고 하는 그 우상이 이제는 그의 통치에 왕이 되었던 어떤 그런 운명을 맡게 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 그 뜻은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말론과 기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좀 이렇게 병약한 자예요. 그리고 기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쇠하여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론과 기리온이 어릴 때부터 좀 몸이 약골이었나 봐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뭐라 그럴까, 건강이 별로 신통치 않은 참 그런 아들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정식 이름을 말론 기리온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이것이 좀 별명이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핫 사람이었더라. 그 에브라핫은 그 베들레헴의 옛날의 옛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핫이나 베들레헴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들이 이제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사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에게서는요,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나중에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그 두 아들도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요, 결혼을 시킵니다. 그 결혼을 시키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루시 그 큰 며느리예요. 본래 뒤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작은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루시 큰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말론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리온 그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요, 참 이름도 참 재미있는 게, 오르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젊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고, 구름 그리고 목 뒤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경에서 나오미를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 구름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목 뒤편으로 이제 떠나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게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룻은 어떤 이름이냐면은요, 친구 또 비전,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아시죠? 그때 당시에는 그 여인들에게는,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뭐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그 고향에 돌아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떠날 때는 다 있었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였다. 왜냐하면 뭐 이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풍족하다기보다는 내가 두 아들이 있었고 또 기댈 만한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떠났지만은 내가 지금 돌아왔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두 아들도 남편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처절한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그 지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정말 이 모압 땅에서, 모압이니까 제 고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참 우리도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는 북간도나 만주나 가면서 또 다른 곳에 가면서 이 불렀던 그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우리 이민하시는 분들도 참 그 노래에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뭐 타향살이. 타향살이 몇 해 던다. 저도 이미 젊었을 때인데도요, 이게 제가 이렇게 흘러간 노래 별로 안 좋아했어. 부르기는 잘 또 부를 줄 알았었는데, 아니, 그냥 클래식만 계속해서 듣고 집에서도 듣고 팝송 듣던 사람이 한 이게 이민 2, 3년 되니까 누가 타향살이 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이야,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그래도 자기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고향 같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정말 타향살이가 얼마나 심할까. 지금 굉장히 절망 속에 있는데 좋은 희망의 소식을 아주 한 가닥의 빛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 또한 베들레헴 땅에 그 자식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는 흉년이 어느 정도 그쳤나 봅니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오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모압의 여인, 그 두 여인, 그 룻과 또 오르바. 근데 이 오르바와 이 룻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은 그들한테는 고향이 아닌 거예요. 더 다른 문화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르바와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가지고는 얼마나 사람들의 사실은 질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요, 다 뭐라 그럴까 미망인들입니다. 엄마도 시어머니도 미망인이요, 두 며느리도 이제 미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미망인은 미망인의 마음을 사실은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난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뭐 정말 어떤 시인이 고향에서는 뭐 넘어져도 뭐 풀과 흙이 안아준다는 말처럼 고향에서는 자기 받아줄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 어느 정도의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게 되면은 여러분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해외에 있던 그 저게 뭐 베트남이나 또 다른 게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그 분들이 얼마나 타박을 많이 당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어쩌면 더 고생하고 더 심한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생각하니 안 되겠던 거예요. 그 보니까 또 젊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고향에 가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니까. 그러나 너희들한테는 너무나 낯선 곳이 아니냐. 거기 가서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나도 지금 마음이 아플 텐데 그냥 너희들 갈 길을 가고 너희들이 젊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다른 남편 모시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도 그 며느리도 잘했고 또 그 시어머니 된 나오미도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선대한다라고 하는 그 저기 헬라 말을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랑하고 또한 신실하게 또 행동을 하고 또 섬겼던 그러한 그것이 이제 헤세드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그 번역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 또 신실함, 또 이렇게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보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며 또한 내가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그냥 이제 결혼 다시 해라. 너희 그 민족들 돌아가서 족속들에게 돌아가서 그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이 생활했던 그 남자들을 만나서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면서 막 소리를 높여 이제 웁니다. 이제 떠날 이별의 시간이지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에게 이제 이릅니다. 두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죠. 맨 처음에요. 근데 참 이 나오미가요 그들을 이렇게 정말 왜냐면 너무 안 됐으니까. 근데 나오미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삭을 줍고 또한 이게 보리 추수할 때 이렇게 막 일하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나오미 그 룻이 다 나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는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갖다가 그 공양하고 봉양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며느리가 가가지고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좀 일도 시키고 또 그 갖고 온 것들을 같이 이렇게 먹고 하면 얼마나 뭐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통 일상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보면은요 이 며느리들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 여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내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내가 고생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좀 고생해봐. 그런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나는 고생을 했어도 너는 고생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얘네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하는 거 보면 참 그래도 참 재밌어요. 이 나오미가 유머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야.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그때 당시에는 그 시혼제도, 수혼제도라고 해가지고는 이 그 형이 이제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갖다가 책임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책임지고 하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는 또 나 공장 다 폐쇄했다. 지금 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도 지금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낳을 때까지 그 장성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냐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유머 나오미가요 참 슬픔 가운데서도 참 유머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제 13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소위 말하면 이 박복한 여인 너 따라 너희들 따라 다니면 너희들까지도 박복해져. 그러지 마. 내가 진짜 무슨 너희들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너희들까지 내가 고생을 시키겠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르반은요
떠납니다. 오르반은 이제 조금 더 젊었던 것 같아요. 룻보다는. 계산해서 떠납니다. 그렇다고 욕하지는 마세요. 아, 늙은 시어머니 놔두고 말이야. 근데 계속 그 자기 갈 길 가는 걸 또 축복을 해야죠. 근데 룻은 다른 모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사실은 이게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참 잘 우리가 듣지 못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순수한 한국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붙쫓았다 그러는 것은요, 그냥 딱 찰싹게 붙은 거예요. 찰싹. 예. 거머리가 붙은 것처럼 찰싹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 뭐 껌딱지 붙어. 예, 껌딱지. 예. 이 50대가 이제 넘은 그 남성들이요. 그 자기 와이프한테요, 껌딱지처럼 딱 붙는 거 이제 붙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저는 껌딱지가 아니고요. 젖은 낙엽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밴쿠버나 토론토 가서 젖은 낙엽이요. 비가 와서 딱 젖으면요. 꼬챙이로 끌고도 잘 안 끝도 안 돼요. 이렇게 딱 바닥에 붙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붙쫓았더라.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막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한데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요 정말 참된 가족이 뭐냐, 이걸 넘어서서 참된 이스라엘이 뭐냐, 이걸 서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이냐, 혈육을 넘는, 여러분 이 혈육이라고 해도 가족, 혈육을 나눈 가족이라고 할지도 가족이 아닐 때가, 이게 가족이 아니라 원수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정말 혈육을 나누지 않으니 혈육의 형제가 자매가 아니더라도 정말 참된 가족이 뭐냐, 그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혈통을 통해서 유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 뭐냐, 정말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언약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람. 자, 오늘 16절과 17절 참 감동적인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기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음에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 뭐 나오미하고 룻이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뭐 민족이 같습니까? 뭐 라스네임이 같습니까? 뭐가 같습니까? 다 달라요. 오직 나오미와 룻을 연결시켜줬던 연결고리는 나오미의 아들이었어요. 말론이었습니다. 없어요. 남편도 사실은 뭐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되면은요 또 다시 결혼하는 남이 완전히 남이 돼서 결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무런 끈이 없어. 진짜 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선택적 언약이에요. 내가 뭐는 거짓 뭐 죽는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죽는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아니 너 내시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어떻게 해요? 같이 묻히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딸도 내 육신의 딸도 하기 힘든 말인 거예요. 그러나 공감을 합니다. 같이 함께 지냈던 그 많은 세월, 그리고 나오미나 또한 루시나 가졌던 정말 그 가족으로서 살았던 그 관계,
또한 비록 말론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당하시고 홀로 되셔서 홀 몸으로 나이 드신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지금 젊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정말 연민과 그 공감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 그 언약. 그래서 그 모습이 내 신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관계없이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고 하고, 그럼 그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이 누가 그 약속을 해주신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정말 참된 가족이고 참된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믿으세요? 혈육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정말 더 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그 언약과 그 사랑의 약속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 교회가 우리의 그 친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참된 관계가 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 고백이 그 언약의 고백인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바로 참된 이스라엘의 족보에 룻이 이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모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룻기를 통해서요 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혈육보다 그걸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언약과 같은 그 언약을, 그것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룻기는요 유대 공동체 역사 가운데서 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룻기를 언제 주로 읽느냐면요 77절에 읽어요. 77절에. 그럼 보통 그 오순 77절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제 밀을 거두는 이제 수확의 시기죠. 그래서 좀 늦은 봄입니다. 근데 이른 봄에 이제 맥추절이 있어 이제 그 보리를 수확할 때가 되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이제 그 보리 수확 때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보리 수확에서부터 밀 수확까지 함께 거하였더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 77절이라고 하면 오순절인데 그때 또 어떤 이 민족의 큰 사건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77절이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와 보아스가 그 수확하는 밀을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는 그 계절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77절에 이 말씀을 읽어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가,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참된 우리 가정의 가족도 어떤 가족이 참된 가족인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로 세우신 그 언약,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참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그냥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는 점 뭐냐면은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또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죠. 그러면은 보면 그 에스라가 있고 또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유대 백성의 정체성, 그 순교를 위해서요. 그 자폰했던 이방과 여인들과 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금 살고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때의 그 명령에 대해서도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들이 우리가 지금 결혼해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방의 여자 여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이 뭐냐? 아니 모압의 여인 룻을 봐라. 어? 그는 이 신앙의 고백, 그 언약적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니 다윗왕을 낳는 증조모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의 그 민족, 그래서 정말 참된 이스라엘, 참된 가족, 참된 하나님의 식구, 이것이 과연 어디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로 던져주는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에 정말 그 언약의 그 고백을, 그 언약의 약속과 그것을 지켜가며 그런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아름다운 그 열반에 서 있는 그 룻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진정한 우리 가정의 가족의 정체성과 그 고백과 삶의 모습은 무엇이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